격암 남사고 예언서 마룬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룬가, 마룬의 노래, 회례 조선 대운수, 돌아온다 조선 대운수, 동서남북 불위태, 동서남북을 어기지 않고 온다. 요규적인 12장, 요망한 귀신은 적이다. 사람이 바르면 한이 막힌다. 금수강산 아동방, 비단실로 수놓은 강산 나의 동방이라. 천하축이 운회선, 천하가 모여 기운이 돌아오는 고운 아침. 태고 이후 초락도, 태고 이후 처음으로 즐거운 길, 시발 중원 근화선, 시발의 중원은 무궁화, 새로운 아침의 나라. 아리랑 동산의 심볼 무궁화입니다. 위로 향한 정삼각형은 우주의 무한함을 뜻하고, 아래로 향한 역삼각형은 작은 것 또한 무한히 작다는 뜻이며, 여섯 가지 다른 색깔은 인종, 종교, 나라 등 서로 다른 것을 뜻하며, 검정색은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을 혼합시키면 검게 되는 화합을 뜻하며, 태극은 순환의 이치로 인류의 모든 서로 다른 것들을 화합시켜 평화를 이루는 태극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조선 고운 아침, 새로운 나라의 아침의 나라, 아리랑 동산에서 그 역사를 다해야겠습니다. 열방 재민 부모국, 열방 모든 백성들이 부모의 나라이다. 만승 천자 왕지왕, 만승의 하늘의 아들, 임금으로 간다, 임금으로. 천지 작지 요마인, 천지의 어제의 죄가 요망한 마귀의 사람이다. 좌정 관천 12반, 앉아 우물을 비춰보라. 하늘은 발음을 아니 판단한다. 무복 지인 하소재, 없는 복으로 가던 사람, 울음에 웃는다. 우연 자연 절로 운, 우연처럼 자연처럼 앞길의 운이다. 이목 청계 해운수, 눈 귀가 들리고 열리는 바다 운의 수이다. 원주수와 물단백, 먼 것을 도와 씻어내고 꾸짖고 만물을 아름답게 한다, 비단처럼. 금은 곡규 뢰계용, 금은 곡식이 돌아온다 계룡으로, 천국 건설 운천리, 하늘의 나라를 세워 베푸는 운, 십승의 사람의 마을, 만의 마을 먼 나라 모든 사람의 권세이다. 모든 사람이 권세이다. 꺾어 잡아 사로잡는 받드는 일의 사람은 나의 화살이다. 괴로운 것이 다하고 단 것이 온다. 비웃음이 다한다. 여자 남자 좋다. 간다 슬픔은 온다 이방의 사람이. 새 천둥의 술에 이르는 술에는 신이 나르는 기계이다. UFO 비행기. 하늘을 부려오고 가는 성스러운 기운이 찬다. 나의 나라 구름은 밤뿐이며 높이 나는 세상이다. 긴 것을 꺾는다. 짧음에 갚는다. 하늘의 언덕이다. 없는 값에 대복 나누어주는 날이다. 낮에는 쉬고 저녁엔 잠자면
받을 수 없는 복이다. 집집마다 차는 복이 사람마다 넘치네. 먼저 괴로움을 극복하는 몸을 받는 조소의 사람, 바르고 또 옳은 비우승으로 가는 운을 잇는다. 이렇게 마름가를 설명드립니다.